건드리지 마. 네. 건드리면 혼나. 네. 왜 선생님 윤서가 여기 부의했어요? 건드리지 마. 자. 아, 미칠라니까. 자. 자. 자, 볼게요. 아, 누나. 자. Okay, let's see. It is a windy day. Okay, the first one. 자, 이거 읽어. It is a windy day. 자, it is a windy day.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다. 그렇지. 잘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it은 뭐 따로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야, 바람이 이제, 부는 날이다? 바람이 부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았다. 자, 윈디 하면은, 잡아와, 이러라. 바람이 부는 날이다. 부는. 아, 좋겠다. 아니, 근데 알면서도 왜 빨리를 안 걷고 그래? 그니까. 나 빨리, 일단 빨리를 걷게 돼. 아, 기상청에서 말해. 자, 그래요. It is a windy day. It is a windy day. 할머니 킹 레전드요. 선생님 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웃었잖아요. 뭘? 할머니 킹 레전드. 아? 자, 이거 두 번째 거. 자, 이거 두 번째 거 해봐. 자, second, 자, 두 번째요. 이거 읽어. 이게 저, 예, 해봐, 저거. 자, 이게 S가 스고요. 스. 그 다음에 이제 트죠. 트니까 스, 트. 네, 스. 자, 그 다음에 이게 wrong이에요. strong. 강한. 자, 해봐, strong. 자, strong. 강한. 아, strong. 강한. 이거 한 번씩 적어내. 저거 했습니까? strong. 자, strong wind. strong wind. 피로. 자, 이게, 봐봐. B니까 이제 비읍 이렇게 하고, L은 밑에 받침 들어가고, 근데 L은 리얼이 두 번 쓴다 그랬지? 그래서 불, 이게 오구예요. 그래서 blows가 됩니다. 자, blows. blows. 그 다음에 요거. air. 이게 이제 th. th가 그 뻔데기 발음하는 거야. 뻔데기 하면 뜨. 혀를 살짝 깨물어야 돼. 영어에서는 이제 NG가 들어가면 이응이라는 뜻. 그래서 이게 띵이에요, 띵. 띵즈예요, 띵즈. 띵즈. 아. 빙즈예요, 띵즈. 아, 띵즈라니까. 이거 이거 띵이에요, 띵. 띵즈. 아, 번데기 발음. 아, 띵즈. 그 다음에 all around. all around. around. All around. 이제 around 뜻이 뭐예요? Around. 선생님 저거 저거 발음해봐. 뭐? Around. 빨리 해봐, 윤서야. 윤서 이것이 발음했다. Okay, around. 그래요. 뭐 발음이 없는데 자, 이거 그러면 한번 그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strong. strong은 강한. 자, 강한, 자, wind. 바람이. 자, 저거. 강한 바람이. blow. blow. 하면은, blow가 불다요. 바람이 불다 할 때. 강한 바람이, 분다. 아니, 근데, 근데, 불어서, things,
물건들을 자, 그 다음에 하면은 모두 그래서 이제 모든 물건들을 물건들을 모두 around 하면은 이렇게 막 그 주위로 막 이렇게 blow 어떤 주변으로 주위로 그래서 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가지고 막 바람이 막 슈슈 불어가지고 이 물건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So blow things all around. 그래서 이제 날리고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요. Strong wind blow things all around. 자. 그래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자, 날아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거 해봐. 자, 이게, 자, 저거, 이게 그 KT에요, KT. KT 그거. 우리 뭐 휴대폰 뭐 통신사 그게 아니고, 이게 KT가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KT 그거, 그 야구 그거 있지 않나? 야구 이름 거. 자. 야구? 야구 뭐 있어? 야구야 야구. 야 조용해. 자 KT야. KT인데 이게 약간 영어식으로 하잖아. 그럼 KD가 내가 KD. 뭐 찍었는데? KD. KD. 영어는 이 T가 좀 약해져. 그럼 미국에서 KD 통신사 말할 때 KD라요. KD. 그래서 KD 약간 살짝 KD 이런 식으로 말 KD. 그렇게 발음 안 하는 거 틀려요? 틀려요. 왜? KT 그럼 틀려요. 아 유성 때문에 발음도 틀리겠네. 그렇지 발음 틀리면은 안 됩니다. 자 KD 자 KD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아니에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 봐. 이게 chase죠. 근데 이게 chase에 S가 또 들어왔지? 그래서 is가 들어와서 K chases가 된다. Chases. 자 거기다가 여기서 자 chases가 됩니다. Chases. 자 KD chases. 자 그다음에 이거는 her. Chases. Her hat. Her hat. 우와. 오야 호. 그 오늘 일상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 여기까지는 해야지. 우야 호가 뭔지 알아? 알아요. 앵글이 이제 한이래요. 야 조용해. 조용하라고. 자 요거 이제 해석 뜰게요.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자 저거 자 이거 한국식 발음하면 이게 케이티야. 자 케이티는 케이티라 했네요. 저거 케이티 동생과 쫓아간다. 조용해. 자 케이티는 자 체이스 자 체이스가 뭐였지? 쫓아간다. 저거 자 케이티는 쫓아간다. 뭐죠? 왜? 자 her 해시야. her 그녀의 her 허는 그녀, 여자예요. 그녀의가 됩니다. 그녀. 그녀의예요, 그녀의. 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쉬는 그녀의야. 쉬가 허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쉬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누구냐? 윤서야, 잘 봐. 쉬는 그녀가 뭐 이런 거고요. 헐 하면은 그녀의. 뭐 이게 그러니까 그녀 가인데 그녀 루인디가 달라집니다. 알겠어? 네. 자 은찬아. 네. 그래서 뭐 케이티도 쫓아 그녀의 핵 뭐야? 모자. 모자를. 근데 모자는 핵 아니에요? 아 방금 이제 효주가 그 좋은 거 질문했는데 좋은 거 물어봤는데 잘 봐. 효주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모자는 캡 아니야 그랬어.
지금 캣도 있고 핵도 있거든? 아, 근데 핵이 맞는 거 무슨, 아니, 차이가 있어. 모자가 차이가 있대. 저거, 저거 해봐. 너희들 캣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어떤 차이일까? 아! 모자를 가지고. 이 캣 있죠? 캡은 우리 모자 쓰면 앞에 이렇게 아~ 앞에 이런 거 튀어나온 거 있지? 아~ 앞에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아, 이거 이거 어. 헬스는 미친 모자. 그치 헬스 둥그렇게 생긴 거야. 너희들 그 위에 너희 그 책 봐봐. 책 보면 그 밀짚 모자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밀짚 모자 그게 베트남.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절모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헬스고 앞에 어. 앞에 이런 게 있는 것은 이 창 이런 창이 있는 것은 아니, 캡이 아니 아니요 가 아니 가시요 간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막 날라가니까 쫓아가고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읽어봐. 네 더 위 더 더 위 wind the wind 그 다음 뭐예요? blow 야 blow잖아 아까 했잖아 어디지? 아 blows 자 오케이 okay? the wind blows it 그 다음에 이게 away away away. 자, 그러면 the wind blows it away.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은 얘들아 바람할 때 더가 아니. 있다고 얘는 더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람으로 하는 거야. 야, 너는 바람할 때 그 바람 안 그러잖아. 그냥 바람이야. 그 바람. 자, 조용, 가봐라. 저, 자, 바람. 자, 바람은. 바람은. 자, 바람은. 자, blows it away. 자, away. 잠깐만. 잠깐만. away 있잖아요. away는 멀리란 뜻이에요. 멀리. 그러면, 바람은 뭐다? 그것을 멀리 불어버린다. 불어버린다. 자, 바람은, 거기 잠깐 그것을. 그것을 멀리 날려버린다 그럴까? 보내버린다 멀리 날린다 보낸다 니들 편할 대로 해 뭐 보낸다 날린다 아무거나 해 알지? 보낸다 날려버리는 거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해서 해버리는데 자 그 다음 거 읽어 그 하율이 자 다같이 자 쉬 자 이거 jumps 그죠? she jumps up to 이게 catch였죠? catch it 그쵸? jumps up to catch it 그래 그렇지 이거 해석하면 그녀는 점프한다 위로 여기서 끊어 자 위로 점프하는데 여기서 to catch, 여기서 to는 뭐냐면 멍멍하기 위해서예요 잡기 위해서 그렇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거기 적어요, 위에서 그래서 잡기 위해서 점프 자, 여기 찬찬하지 야, 근데 여기 장은 보니까 바람이 아주 아니, 모자 없대요 어, 아, 가겠지 근데 여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잖아. 안 보는데요? 특히 여기 정 아파트 진짜 바람 장난 아니구만. 맞아요! 저 책 날아가 가지고. 책이 날아가? 우주같이 쉬 그거. 책이 어떻게 날아가? 잘. 아무튼 바람이 아주. 이거 이렇게 가고 있었나? 갑자기 나는 점프한 갑자기 이거. 그거 들어가요? 이렇게 날아갔어요. 자, 그래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와 이거 망쳐놨네 이거 뭐지? 야 이거 읽어 Ready? 자 이게 빌리예요 빌리 빌리진 너 빌리진 너 알아?
자, 빌리 하면은 빌리는 이제 남자예요. 아. 자, 이제 방금 이제 케이리가 나왔고 이제 빌리. 빌리. 자, 그다음 거 읽어봐. 이거 위에가 똑같아. Chases예요. Chases. 자, Billy chases. He. 자, he's요. He's. 자, his. 앞에 좀 세게. His. His. 자, his. 그 다음에 이거는 pants. Pants요. 어, pants가 아니고. Pants. Pants요.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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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벤츠는 차고. 벤츠 아니고. 팬츠. 펜트하우스요? 아, 펜트하우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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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 자, 그러면 펜트 안 보면 말하지 마. 펜트 보는데. 자, 야, 얘들아 이거 해석해봐. 자, 또 언제 와서 기술? 어머나. 왜요? 실리는 또 쳐간다. 역시 팬들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형 모르는 시절이야. 어서. 펜트가 안 모르. 그 사랑아. 형 펜트. 너도 감이?